고곡 백화가 물에있는 청고마비의 계절 10월 농촌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가운데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에 만석의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풍년임에도 수매가의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실험은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양평군 지평농협 쌀 가공 공장을 찾아 이종문 조합장으로부터 올해의 수확 물량과 수매가, 농민의 애로사항, 그리고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농경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우리 벼농사 농가는 자가 소비하시는 분들까지 생산 농가가 약 40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00여 명 중에서 자가 소비 한 3, 40명 빼고 360명 정도는 우리 농협을 통해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수확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역에서 약 40kg 가마 기준으로 약 10만 가마 정도 이렇게 생산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조합에서 50% 이상 수매를 하고 또 친환경 무농약이 만 가마, 유기농이 한 5천 가마, 그리고 자가 소비 자가 판매가 15,000 가마, 그리고 일반 개인 도정 공장에서 한 2만 가마 정도 해서 10만 가마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입장에서요, 수매가가 적정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매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분들은 더 생산비를 따져가지고 더 비싸게 수매가 돼야 되고 소비지에서는 또 너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재고 과다로 인한 부분이 있어서 또 적정 가격에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움인데 지금 시세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와 조합, 더 중간 입장에서 정부의 더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도 생산자한테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수매를 해야 되고 그게 보니까 도시민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되는데 양쪽에 그 어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전에 이중고까지 했던 것이 다 농협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농협 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적정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수매가 결정을 할 거고요. 정부 비축률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또 농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부에서도 농업인의 아픔을 더 넓게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농가분들도 생산에 또 원가도 못 미치는 어려움이 많이 있고 농가 소득에도 크게 부족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생산자 입장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 또 쌀 우리 소비 패턴에 대한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전 국민이 예전에는
한가마에서 먹던 것이 지금은 60kg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생산량은 또 기술로 인해서, 농업 기술로 인해서 많이 늘었고, 올해도 3년 이상 계속 대풍을 이루고 있는데 판매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도 어려움, 농가도 어려움, 농협도 어려움이 있는데 슬그럽게 삼위일체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적정선에서 농가의 시름도 없고 농협 경영도 잘 되고 국가 경영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종문 조합장은 농민도 잘 살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윈이 나는 농경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김동선입니다.